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신촌 근역 지역 활성화 센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진보 신촌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박물관이, 서해 박물관, 여러 이 박물관이 위치해 있고요. 아주 여러모로 오시면은 시간 보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입구에는 이제 봄이니만큼 이렇게 진달래도, 여기 철쭉이네요.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입니다. 그렇죠. 진달래는 지금 졌죠. 여기 보니까 다육이 식물도 이렇게, 이거는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원 써, 이렇게 해서, 이 마을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심큼합니다. 아주 좋네요. 일단 한 바퀴 빙 둘러 보겠습니다. 뭐 있나요? 꽃차가 있다고 하더만은 이게 꽃차네요. 이 꽃차는 전부 다 지금 이게 저 사람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주문하면 바로 이게 또 나오고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또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진짜 가깝습니다. 오셔서 여기 들리셔서 꽃차 맛도 한번 보시고, 또 동해 쪽으로 영덕 쪽도 가깝다 보니까 금방 또 동해 바다 가서 바다도 즐기시고요.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네요. 여기 있는 거는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 진보에서 나오는 특산물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특산물은 아니고요. 사짠으로 판매되는 용도네요. 이거는 다 이제 우리 진보 신촌리에서 다 이거는 제조가 된 거네요. 매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자, 뭐 오미자,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역시 연꽃. 연밥이 있습니다. 연밥. 이게 진보에 아주 연이 많거든요. 꽃차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쪽을 보면은, 이야, 진짜 놀랬습니다. 사장님, 이 꽃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판매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꽃이 우리 야생화입니까? 이게 전부 다? 야생. 전체가? 꽃차는 야생화도 할 수 있지만 꽃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도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재배를 해야 돼요. 따로 재배를 해서 꽃차를 만드시네요. 야생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 오시면은 많은 꽃차들도 구입할 수 있고요. 소소하게 애기들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오면은 먹을 거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커피도 있고요. 커피야 도시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송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이쪽이 아주 좋네요. 몽면, 투파, 홍화, 천일홍, 금계국, 구절초. 구절초 좋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많네요. 자, 가격표가 저에 대해 동일합니다. 차는. 우리 여기 사장님이 아주 얼굴이 아주 눈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서 인심도 후하게 써서 주실 것 같네요. 아주 도시
어때 이태원 못지않은 더 그거보다도 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찻집이 꾸며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 고속도로 나들목도 보이고요. 아주 창이 원형으로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는 다 바퀴 조망이 가능하네요. 식당도 이렇게 깨끗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저 찜질방은 24시간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아, 그러면은 언제든가 손님들은 오시면은 하루 종일 묵고 갈 수 있는 예. 곳이네요. 그죠? 저기서 이제 안에 뭐 구경은 할 수 없고요. 그죠?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시설을 좀 보여드리면은, 자, 찜질방 내부를 들어왔습니다. 연희 도시의 찜질방하고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찜질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은 참고로 남탕입니다. 남탕. 남탕이고 여기가 찜질방 들어가면 되네요. 여기가 한번 볼까요? 아, 요거가 찜질방. 아, 룸이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 찜질방 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늑하니 아기자기하게 예,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우나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물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신촌 요 탄산수 있죠? 탄산 약수가 여기 목욕수로 사용이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체험을 해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노르부이센이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네요. 탄산수 약수로 냉탕인데, 냉탕은 탄산수 약수로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놨답니다. 사우나, 옥사우나, 옥사우나시라고 뭐 하루 종일 묵고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뭐 어느 여관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황토 사우나요. 그리고 황토 요도 사우나네요. 고운이네요. 저는 중운이고요. 다른 시설은 TV 이런 여러가지. 네, 여기는 이제 수면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면실은 조용하니 좋습니다. 잠자기 진짜 시골 맛이 나네요. 노르무이센이 말하는 소리가 메아리가 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성 수면실이고요. 여기는 남성 수면실이네요. 24시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 근교를 지나시다가 꼭 하루 종일 묵어 가실 분들은 여관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노르무이센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